역사, 아픈 역사지만 알아야 하고 당시에 그쵸? 이런 사람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쵸. 영광의 역사만 우리의 역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제다라고 학생들한테 그 현장에서 교육을 어떤 걸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저희가 이제 매주 만났었는데 네. 바로 어제였죠. 어제 뵙고 또 하루 만에 이 자리에 또 똑같은 구성원으로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루 동안에 뭐 일과 굳이 오늘은 안 여쭤봐도 되겠죠. 코로나로 변해버린 일상생활. 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그러면 상반기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그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상반기 때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떠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죠. 코로나로. 그래서 상반기 우리가 총선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 그런 그 뉴스를 들었어요. 미국 하버드대 공공건강연구소장이 미국이 10만 명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인류에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겨울에 이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보면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일단 대인관계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협소해졌죠. 그러니까 모임이나 이런 게 취소되고 뭐 연기되면서 모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죠. 대신 가족과 좀 소통하는 건 좋은데 또 가족과 충돌하는 경우도 더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조사가 오래 있다 보니.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쨌건 거리를 둬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게 되고 또 그렇죠. 저희는 또 셋 다 직업상 기자라는 직업이라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이게 참 내가 거기에 가는 게 맞을까? 심지어는 뭐 이제 기자들 출입을 막고 그렇죠. 뭐 카메라 기자들만 뭐 출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전반적인 다 문제인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나와 나 가족들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잠재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우리의 활동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학생들 등교도 좀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들 다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마스크 쓰고 일단 수업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있는 급식실에서 정심을 먹고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거죠. 칸막이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독서실도 좀 활용하는 게 지금 제약이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대부분 지금 아이들 사이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급식실 좌석을 개인별로 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것조차 이렇게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감도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쨌든 발생을 뭐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병원균이 옮아서 이렇게 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이 준비대로만 한다면 더 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차단해야겠다.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그때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전남은 어쨌든 60명 이하 되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이렇게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했고 이제 이달 초까지 거의 이제 뭐 등교 완성됐는데 그렇죠. 앞으로 아무튼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나와가지고 다 발열 체크를 하고 뭐 절차가 복잡해졌죠. 네, 뭐 일단은 우리 뭐 기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시고요. 이제 네. 또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계속 그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친일 잔재 청산 문제입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뭐 우리 그 나라를 침략했던 1592년 아마 이때가 임진왜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호남 의병이 광주 지역에는 뭐 74명, 뭐 전남에는 904명, 그다음에 전북에는 368명 등 총 이제 뭐 134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의병과 관련된 뭐 유적 유물도 굉장히 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보기에는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계실 거고. 근데 아직 다 찾아내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현황들 좀 제대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국정 기자? 제대로 나와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앞선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비라든지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아쉬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좀 찾아봤고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과연 진짜 의병의 유물인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철저한 고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뭐 고흥의 뭐 이충무공의 친필첩지라든지 뭐 나주 금성관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호남 우병에 대한 것만 한 26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총이나 그 사람이 입었던 의병장 입었던 옷이나 뭐 그것이 그분이 계셨던 생가라든지 아니면 장렬히 전사했던 어떤 전투지 전적지라는 곳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벌써 이렇게 한 다섯 가지가 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이미 훼손돼 버려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좀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좀 편중되어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름 없는 의병들이 더 네. 많겠죠. 그렇죠. 네. 사실 좀 저는 또 아쉬운 게 보면 이제 시나 도에서 뭐 이런 광역이나 아니면 또 일선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또 이런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문화 사적도 있을 거고 향토 문화 유산 등도 있을 텐데 문제는 대다수들이 좀 많이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방 뭐 문화재 몇 호, 지역 향토 문화유산 몇 호 지정은 돼 있죠. 막상 가보면 허름하다거나 아니면 잡초 자수가 무성하다거나 네. 아니면 분명히 뭐 위치에 가봤는데 뭐 간판도 없다거나 맞아요.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앞서서 이제 자꾸 정 계장님께서 이야기해준 것처럼 어떤 단체장들의 네. 관심이 네. 다른 데가 있다. 아니 사실 뭐 이렇게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거기 그럼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사와 뭐 현장 실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죠. 근데 또 전남도가 지정한 게 있고 뭐 이런 게 다 네. 이렇게 단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문화재 보호법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기까지는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왜냐면은 뭐 법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하기에도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에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요거를 좀 반대로 좀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유적지들도 좀 방치가 되고 있어요.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남아 있는 게 일체 잔재들인 것 같아요. 광양읍에 위치한 유당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세워진 두 개의 비석,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된 조혜석과 이근호의 기념비입니다. 조혜석은 한일 병합 기념장을 받은 인물로 지난 1902년 광양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근호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앞장섰고
전남도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를 지내며 기념비가 건립돼 1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친일파 비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는 비석 바로 옆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 행적을 남긴 지역 인물의 자취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당공원에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념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 그 논의 결과 친일 행적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해서 후손들이나 아니면 유당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어떤 바른 역사를 좀 심어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단죄문에는 국권침탈 협력자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게 명시됐습니다. 친일은 아픈 과거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게 광양시의 입장인 겁니다. 보존 결정에 의문을 가졌던 지역민들은 단죄문의 내용을 확인하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저거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바탕으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역사, 아픈 역사지만 알아야 하고 당시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뭐 고통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옆에다 오히려 단죄비를 세워서 철거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영광의 역사만 우리의 역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후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치욕적인 역사들은 당연히 보존하고 그걸 어떤 교육의 장으로 좀 활용해야죠. 예. 예. 사실 보면 이제 뭐 반대로 좀 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친일 이제 교육감 했던 네. 교육계 이제 친일 인사였던 안용백 전남도 그 전 교육감에 대한 흉상을 본인 고향인 보성에다 다시 세워가지고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참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왜 세웠을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보성은 이제 이 안용백 교육 전 교육감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곳에 이제 그분들의 뭐 어떤 땅이 좀 있나 봐요. 그 지금 나 가족들의 그래서 이곳에 다시 광주에서 철거해가지고 보성에 세웠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이제 세웠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성군이 뭐 도로 개발이었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땅의 일부분을 산 거죠. 보성군이 그러면서 이 부지 일대가 보성 군유지가 됐는데 그곳 끝쯤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보성군이 좀 알아보니 이 동상이 설치돼 있는 이 경계선 부분이 또 도로 부지를 침범해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밝혀내서 다시 철거를 하게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가족분들도 아마 자진 철거를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좀 이야기, 좀 논란 아닌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명과 개정식, 김동진 등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 작곡한 교과가 전남에서만 1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친일잔재 교과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제 찬양이 의심되는 가사를 사용한 교가 40건, 선율 오류 등이 37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교가입니다. 우리 학도의 혼백이라는 가사가 구시대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애국 학도나 역기가 거룩한 등 부적절한 가사가 담긴 교가도 수두룩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친일 잔재물을 올해까지 청산할 계획입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주체적인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10월경에 예산을 지원할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또 학교 시설물로 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렇게 옮겨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학교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을 넘어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청산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친일잔재 청산 1단계가 일단 마무리되고 2단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보면 이제 교가
중에서도 네. 이제 친일 뭐 작곡가라든가 작사가가 지었던 네. 그러니까 뭐 이래서 이제 뭐 교가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문제들도 좀 나왔더라고요. 뭐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지원이 되나요? 일단 그 예산 1단계로 발굴된 거 전수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마 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면 올해 또 예산으로 이제 추진한 거고 올해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내년 예산으로 또 추진할 것이고 네. 아무튼 그걸 발굴을 해서 밝혀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해 이제 와서 취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들 학교 교과가 사실은 이렇게 친일 뭐 작곡가거나 그 교사 그 교과 안에 어떤 단어가 약간 뭐 황국이라든지 뭔가 그런 친일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이다라고 알려주면 학교에서 좀 결정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175건의 친일 단체 중에서 96건이 네. 교과였어요. 네. 친일 교과. 굉장히 많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 교과들을 선택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의 역사가 좀 깊은 곳이다 보면은 또 그것도 어떤 바꾸기에 정말 어려운잖아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동문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 그 가족들 설문조사나 뭐 안내를 해가지고 바꾸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사 그 교과의 가사도 직접 만들어보고 대신 이 교과의 이 음악적인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을 좀 전남도 교육청에서 섭외를 해줘가지고 약간 학생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교과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 그래서 결국 그 1차 이번 자료에 대한 어떤 공개 발표회를 할 때 순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직접 나와서 그 교과, 자기들이 직접 만든 교과를 그 자리에서 시연해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는 거에 좀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공감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역사 청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모든 직제 우리 그 공직사의 직제나 이런 것도 네, 거의 잔재죠. 사실 그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뭐 대학에 지금 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 학제도 일본이 유럽 것을 모방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학과 무슨 학과 무슨 학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그 일제의 전제라는 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애고 수정할 수 있다면은 새롭게 우리나라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뭐 석등이라든지 예. 뭐 이런 좀 남아있는 유물들에 대한 거는 좀 없애야 된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급한 생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석등 앞에 이제 안내판을 붙이는 거죠. 이건 어떤 시절에 써졌던 거고 이 뭐 어떤 문양과 어떤 것이 일본이 하는 어떤 그런 정원사에 있는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다라고 학생들한테 그 현장에서 교육 어떤 걸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우리가 저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의병 네. 또 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진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뭐 그 정신이 우리가 5.18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를 통해서 또 말 그대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 큰 뜻을 좀 기리고 역사를 좀 바로 세워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혹시 고민들 좀 하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서 저 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왠지 유력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말뚝.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 보기에는 우리 정 기자님하고 저하고 우리 오지 기자는 왠지 한동안은 좀 말뚝이지 않을까. 신디한테 콕 끼었어.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더 재밌고 흥미난 이야기로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